강 교수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표는 좀 더 고민해 보시죠. 네. 선배님, 사표보다는 영문연을 신청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한 1년 푹 쉬시다 보면... 내가 내 딸을 밀어낸 수술방을 어떻게 들어가? 딸이라니? 제가요, 저 자신을 쳐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저 때문에 모녀가 그렇게 살다 간 걸 생각하면. 모녀라고요? 모녀? 사모님한테 못 들으셨습니까? 집구석만 나가면 장땡이야. 대화에 낄 수가 없잖아, 내가. 저도 해나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강 교수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? 해나가 딸이라고. 어쩌겠습니까? 남은 가족도 생각하셔야죠. 네, 그래야죠. 그래서 이제라도 더는 후회 없게 아빠 노릇, 남편 노릇, 자식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잘 생각하셨습니다. 저도 이번 일 겪고 나니까 우리 우주랑 집사람이랑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. 그럼요. 솔직히 따따부따 잔소리해야 되는 마누라하고 징글징글하게 공부 못하는 자식 하루에도 12번씩 내다버리고 싶지만 복작복작 부대끼며 사는 게 이게 또 행복 아니겠습니까? 자, 한잔하시죠.